이번 시간은 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CBDB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국학 하시는 분들한테, 뭐 중국학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학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다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번에는 이제 차이나가 아니라 재팬, 그래서 JBDB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나온 지는 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00, 이게 한 4년 전인가 나왔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해왔다고 했고, 제가 그 디지털 일본학, 디지털 인문학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을 하나 하고 있어요. Digital Japanese Study. 그래서 거기서 오늘인가 그걸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쇼케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쇼케이스라는 거 사실은 뭐죠? 그냥 새로운 아이돌 음반 발매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소개하고 뭔가 이 연구 성과를 잘 정리해서 하는 그런, 소개하는 자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글을 다시 돌아가면, 글로 돌아가면, 11월 9일날 하고, 줌 링크도 있고요. 제가 JBDB를 좀 살펴본 결과, 뭐 이게 보니까 포스트그레 SQL을 쓴다고 해요. 포스트그레 SQL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뭐 MySQL 수준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죠. 속도도 제일 빠르고, 빠른 편이라고 하고, 그래서 포스트그레 SQL을 썼다고 하고, 사실 저도 안 써봐가지고, 정확히는 뭐더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쇼케이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뭔가,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하고 여러 개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문 페이지도 잘돼 있고, 심지어. 네. 아, 저 영문 페이지로 들어왔군요. 네네네. 이게 영문 페이지고, 네, 기본으로 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KBDB도 한번, 네,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네.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네, 진짜. 네, 이제 뭐, 한 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네. 우리도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CBDB는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교가 그립을 빡 그렇죠. 잡고, 열심히 허브로서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는데, JBDB는 딱 봐도 여기도 국제 공동 연구라고 딱 박혀 있잖아요. 다양한 그 크루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거 공개된 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예전에도 몇번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뭐 CBDB에서도 이 비슷한 건 제공을 하죠. 그 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분석,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샘플 케이스들을 보여주는 유튜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펄슨이 있고, 한번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라고 해가지고 뭐 이름 정보나 성별, 생년, 몰년, 뭐 죽은 나이, 그다음에 뭐 출신지, 그다음에 출신지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GIS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고, 해당 프로젝트, 그다음에 소스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이 personal history죠. 이 관련된 히스토리들 정보들이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어느 타입의 그런 정보들도 같이 있고, 킨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들에 대해서도 주르르르 같이 나오고, 뭐 비고 사항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킨쉽에서 좀 아직 버벅거리긴 하네요. 지금 로딩 느려가지고 백으로 넘어갔는데 로딩이 살짝 문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컷하고 나중에 봐야 되겠다. 정말? 이거 안 떠요, 또. 우리 셋이서 같이 접속하고 있어서? 아니, 3명 한다고. 라이슌슈이죠? 네. 제가 알기로 유명한 문학자인데, 킨쉽이 있고, 그다음에 논 킨쉽, 그러니까 소셜 관계죠.
보면은 어떤 거에 문화생, 제자 관계도 있고, 뭐 주인 관계도 있고, 같이 이제 교유한 관계, 그러니까 친구 관계죠. 이런 교유 관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동료, 동문 관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계들이 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연관된 이벤트, 학원들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서버 반응이 살짝 느리긴 하네요. 그래서 이벤트 중에 미팅하고 익스체인지 같은 것들이 있고, 서버 반응이 살짝 느리긴 하네요. 이런 거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백단의 데이터에서는 온전히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스를 명기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 이런 소스 안에 특정 부분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안돼 있다는 거, 얘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료에서 몇 페이지에 어떤 문장이 그거를 증빙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보고요. 저분도 석사는 역사야, 혹시. 역사가 뭐죠?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벤트 쪽으로 가보면 이벤트만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이제 소스, 자료 출처를 모아놓은 거, 출처들만 쭈루룩 모아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안 들어가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출처 리스트업만 해놓은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거는 저도 비슷한 거를 구상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대충 이해는 됩니다. 이 원본 소스들의 서비스들은 그 해당 소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곧장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거를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링크라도 달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요거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JBDB가 메인인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몇몇 대학교, 참가하는 대학교들의 리스트업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그레스 SQL은 기본적으로 웹에서만 돌아가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포스트그레스 SQL은 그냥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그뭐 MySQL, MS SQL 뭐 이런 거 중에 하나고, 그냥 이제 그거를 이제 백단에 그걸 쓰는 거고, 이제 이거를 뭐 웹에도 돌릴 수 있고 API도 되고 뭐다할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라이선스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 정보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2층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 관련된 뭐 혈연이나 혹은 사회적 관계도 당연히 모르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근데 이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힘들죠. CBDB는 뭐 처음부터 완전했나요? CBDB도 오류 많고 지금도 많기도 하죠. 근데 그래도 그거를 오류도 하나하나 고쳐가고, 네, 자료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어느새 거대해졌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CBDB도 이런 시도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API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기존에 API 제공 안 했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제공도 하나 보네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 새로운 게 많아져서 쇼케이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API 제공, 와, 깔끔하게 돼 있네. 서버 허브 이거 쓰는 것 같은데, 이거 API 툴로 되게 깔끔하게 쉽게 세팅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예쁘게 잘돼 있다. 오, 저게 왜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해?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유저 가이드는 뭐 서치나 뭐 이런 걸 거고. 네. 이거는 뭐큰 상관없고, 그냥 풀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성격이 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웹에서 접근성은 좋긴 한데 좀더 빠르게 빠르게 작업할 때는 이왕이면은 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같고, 그 다음에 GIS 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풀로 다운받는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API로 긁어오는 것도 가능은 할 텐데요, 풀로 당연히.
기왕 API 제공하는 김에 PostgreSQL 요거 DB 덤프 파일 있을 텐데 이거 그냥 그대로 풀로 뭐 매일매일 하긴 어려울 거고 뭐 분기마다 한 번? 뭐 중요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한 번? CVDB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거. 맞습니다. 네. CVDB가 다운로드 가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액세스만 제공을 했는데 액세스 포맷하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 에디터로 전환되면서 SQLite 요걸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개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 깃허브에 바로 올려놨군요. 아우, 아주 좋네요, CVDB. 여기에 아, 올려놨는데. 깃허브에. 난또 JVDB가 올려놨다고. 순간 나도 똑같이. 여기는 그게 없네? 아, 제가 중요한 거를 테스트 안 해봤거든요. JVDB, GitHub. JVDB, Biological 뭐 있나 보다. Database. 하나 재밌네요. 있네요. GitHub 있네. 요거네. 요게 메인인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설명서인데? 그냥? GitHub. GitHub. 오케이. 찾아냈습니다. GitHub. 아니, 인데 그래서 그 안내서에 대한 거예요. 어 이거 웹 이거 웹페이지 기터브에. 밑에 있잖아요. Contains the source code for the GitHub page of the JVDB user guide. 유저 가이드에 그 소스의 GitHub 제공할 뿐이다. 풀 데이터는 풀 데이터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나 보네요. 뭐 이거는 사실 사소한 겁니다. 할줄 아는 사람들이고 의지가 있으면 API로 그냥 끌고 오면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차피 공개는 다돼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기왕이면 좀더더 편하게 날로 먹을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바라는 거는 너무 하는 것 같긴 하고, 어쨌든. 다만 그럼에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하는 데가 CVDB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좀 이상적이고 좀 제일 좀 오픈 액세스 쪽에서 제일 좋은 모범이 되는 사례로 CBD를 소개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기도 하거든요. 그냥 다 공개. 그쵸. 근데 제 입장에서는 JVDB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한국에 인물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죠. 다 산산이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금 선행 사례들이 있잖아요. CBDB도 있고 JVDB도 있고 이렇게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네. JVDB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게 제가 그 인구 일본의 그 도쿠가와 시대도 인구학 데이터가 되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 절에 보통 이렇게 그 생물 연대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오랫동안 남아 있고 그게 엄청난 인구학 데이터에 되게 좋은 데이터 세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어떻게 좀 녹아들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뭐좀 그쵸. 이게 앞시대는 어차피 없고, 그쵸? 주로 어쨌든 메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도쿠가와 시대 이후로 된 데이터가 확실히 많은데, 그쪽으로 가면 이제 뭔가 좀 재밌는 데이터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하는 13세기, 12세기 뭐 거의 사람이 없네요. 네. 편집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고 있네. 김선 선생님이. 이게 논문 중에서 이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대에 계신 게 아니고 일본 쪽 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가셨는데 그 18세기 일본 문인교류 네트워크의 데이터 모델링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논문이 있고요. 논문을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이제 정경민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 걸한 건데 여기에서 20 JVDB 관련된 선행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이거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선행 모델 연구 JVDB 그래서 CVDB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 보면은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이제 릴레이션들이 속성들이 부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좀 정리되어 있으니까 JVDB의 이제 스킴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요거 발표된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된것 같긴 해요. 근데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테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